반갑습니다. 루부장TV의 루부장입니다. 아, 늦은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지인분께서 귀한 선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소재거리 하라고. 자나? 자나? 지금 잠시만요. 시간이 10시 40분이네요. 10시 40분. 보이세요? 이런 늦은 시간에 루부장 고생한다고 소재거리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 갖고 왔는데 이걸 갖고 왔겠네. 자나? 야들도 늦었는데 자야지 맞지? 한 놈 빼고 다 잡니다 지금. 아, 농담이고 다 살아 있습니다. 되게 신선한 상태로 지금 저희 집에 왔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복을 손질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복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전복 내장은 쓰레기통에 항상 버리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따라오시고 오늘 맛있게 제가 요리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레츠기릿! 네, 아, 저희 지인분이 항상 이 전복 내장을 버리셨다고. 맞지? 한 마리 빼고 다 잔다 아닙니까? 맞지? 항상 전복 내장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칫솔이 있으시면 칫솔로 문질러 주셔도 되고, 칫솔이 만약에 집에 없다 소금이나 굵은 소금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일러자. 일러자. 그래. 일러자. 전복은 이렇게 등이 초록 색깔을 띠고 있으면은 양식이고, 초록색이 아니라 회색빛을 띠고 있으면 잿빛이라죠. 잿빛을 띠고 있으면은 자연산이 확실합니다. 자, 이 전복은 까맣까맣한 거 요거 씻으면은 금방 지워지거든요. 요런 미끌미끌한 점액질도 있죠. 요것도 한 번에 씻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칫솔로 씻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칫솔로 문질러 주면 됩니다. 자, 치카치카, 치카치카. 문질러주면 잘 닦이죠? 네, 하얗게. 자, 보이시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잘 닦아줍니다. 요즘엔 다 이렇게 양식을 많이들 먹습니다. 네, 자연산이 귀해서 전부 양식을 많이 먹죠. 요래 깨끗하게 됐지 않습니까? 맞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깨끗하죠? 예. 네. 자, 이 다른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금으로 한번 씻어볼게요. 자, 소금을. 굵은 소금을 잡고 문질러 줍니다. 더 굵은 소금이면 더 좋고요. 대신에 문지를 때 여기 껍질이 조금 날카로운 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네, 만져보면서 아프면 안 하면 됩니다. 네. 네, 깨끗하게 잘 씻겼죠. 네, 이렇게 세척이 끝난 전복은, 자, 보세요. 뾰족한 부분이 있고 뭉툭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뾰족한 부분으로 숟가락을 집어넣습니다. 이쪽이 뾰족한 부분이에요. 뭉툭한 이 둥근 부분이고 이쪽이 좀 뾰족한 부분입니다. 전복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쪽 부분 어딘지 아시겠죠? 우측 하단 부분, 우측 하단 부분부터 살포시 공략해줍니다. 숟가락으로 살짝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살짝 쭉 집어넣고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가면은 금방 이렇게 살짝 되거든요. 금방 이렇게 딱 따져요. 자,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요 심지 있죠? 요거를 제가 끄는 겁니다. 요거를 숟가락으로. 그리고 내장이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나이키 자. 나이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내장을 살짝 잡아주시고요. 살짝만 받쳐주시고 전복을 살짝 이렇게 뜯어내세요. 뜯어낼 때 보면은 요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이 요 붙어 있죠? 끝에 부분은 손으로 살짝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살포시. 요쪽이 이빨이거든요, 이빨. 요쪽이 뒷부분이고, 요쪽이 앞부분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땀에는 요렇게 나와요. 예. 앞부분에 이빨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이빨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전복 내장이 이렇게 있죠. 맞죠? 전복 내장이 있는데, 여기 사이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공간이. 여기 사이 보시면 공간이 조금 있어요, 공간이. 뜯으시면 되는데, 자, 살짝 이렇게 손으로 살짝 긁으면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살짝. 잡고 살짝 이렇게 뜯어주시면은 뜯어지죠. 이거를 개우라고 그럽니다. 개우. 이 전복 내장은 뭐 다시마나 뭐 이런 거를 먹고 자랐으니까 초록색을 띠겠죠. 해조류를 먹고 자랐으니까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요거 참기름장에 탁 찍어서 바로 드셔도 되고. 왜 전복죽을 끓였는데 허연색만 나온다 아닙니까? 하얀색만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전복 내장이 안 들어간 겁니다. 자, 하나 더 따보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공략해라 했습니까? 뭉툭한 쪽, 뾰족한 쪽. 자, 뾰족한 쪽이죠. 요거를 딱 디빗을 때 어디? 우측 하단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해줍니다. 요래 살살살살살살 요래 살살살 안 아프다. 자, 요래가 그 아까 전에 심지를 다 끊어주라 했죠, 제가?
탁 하면은 탁 떨어지는 소리 납니다. 예. 예.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왼손으로 내장 쪽을 살짝 받쳐준 상태에서 살포시 들어주세요. 살포시. 그 다음에 이빨 쪽은 붙었으니까 이빨 쪽도 살짝 잡고, 살짝 떨어뜨려줍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떨어진 부분을 살살 이렇게 손 갖고 다 살짝, 살짝만 이렇게 탁 뜯으면은 이렇게 살 전복 내장이 떨어집니다. 자, 맞죠? 요게 뭐라고? 개우요. 개우. 예, 개우라고 합니다. 요거는 원래 말려놨다가 자개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거 씻어서 육수에 그냥 바로 담그면요. 희한하게 해산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해물탕 끓일 때 넣으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빨간 게 나온 게 이게 이빨입니다. 이빨. 이빨은 걷어내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살짝, 사사사사사사 썰어내주면 이렇게 있죠. 혹시나 여기 박혀있는 이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보세요. 한번. 한 요 정도는 걷어내 주셔야 여기 이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진짜 이빨 같이 생겼지. 이게 전복 이빨입니다. 이빨. 전복 썰 때는 뭐 옆으로 이렇게 썰든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칼을 90도로 한 상태에서 한 45도 눕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칼날이 바깥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죠. 썰 때 약간 파도 모양을 그리면서 지그재그. 자. 요래 썰다 보면은 왜 물결 모양이 나온답니까? 보이십니까? 물결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 물결 모양이 뭐냐면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잘 안 미끄러지라고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업소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편하게 그냥 잘라주셔도 되는데 전복이 약간 꼬들꼬들하다입니까? 그래서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얇게 써셔야 되고 굉장히 얇게 썰어갖고 이런 식으로 얇게 얇게 네 얇게 떠갖고 이렇게 아 진짜 맛있네. 야, 해산물 많이 먹으면 저처럼 미란됩니다.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요래가 썰었고요. 딴 게 뭐 있습니까? 기름장 하나 딱 이래갖고 맞지? 기름장 하나 준비해갖고 탁 찍어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노 맞죠? 요거는 요대로 갖고 자 다음 거 하나 따보겠습니다. 다음 거 자, 요거는 무슨 용도냐. 요거는 전부 버터구이 할 겁니다. 버터구이. 칼집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가로, 세로 칼집을 조금씩 넣어주겠습니다. 네. 나중에 구워졌을 때 아주 맛있는 모양이 되도록 칼집을 조금씩 넣어주겠습니다. 네. 네, 전복 손질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오늘 두 마리만 딱 굽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덕션 요거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하는데 사은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전원을 켜시고 와 20단계까지 있네요. 20단계 저희한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0단계 켜놓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탓지에 쫀득이 구워먹다 바로 태안 먹었습니다. 항상 화기 옆에다가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놓을 때 조심하세요. 엄마 이거 왜 이래 시끄럽노? 친구야 왜 이래 시끄럽노? 오, 열 올라왔습니다. 열 올라왔고요. 네, 오늘 사용할 버터는 서울 가염 버터 사용하겠습니다. 네, 소금이 있는 서울 가염 버터. 이게 무가염이 있고 가염이 있거든요. 가염이 맛있습니다. 가염이. 뭐 마가린이 있으시면 마가린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스틱으로 이렇게 하나씩 낱개 포장이 돼 있어서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낱개 포장이 돼 있어 갖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네, 버터를 우선에 녹여줍니다. 충분한 양을 녹여주세요. 충분한 양. 벌써부터 막 냄새가 튀기지 않습니까? 끝까지 갑니까 향기? 와, 이게 뭐 냄새가 튀깁니다. 자, 버터를 충분히 아끼지 말고, 자 그만할 때까지, 자 한번 돌리고 돌리고, 자 요 정도, 네, 충분하게 녹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전복 투하. 오케이. 자, 와우. 와, 지금 우리 집 딱 잘랐습니다.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와. 다시는 일을 안 한다. 다시는 일 안 한다. 오늘만 한다. 버터가 느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짭짜름하게 먹는 게 맛있거든요. 네. 버터에 소금간을 약간만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만 익히면 되니까. 뒤집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시고요. 왜냐하면 전복이 위에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살짝 한쪽으로 몰아주셔야 돼요. 네.
살짝만 익혀야 됩니다. 자, 불 끄시고요. 살짝만 익혀주세요. 맛있겠죠? 오늘 우아하게 먹으려고 포크까지 준비했습니다. 후추를 조금 치겠습니다. 따뜻할 때 후추를 조금 쳐서 먹겠습니다. 요거를 페퍼밀이라고 하는데 후추 그라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한 바퀴 살짝 조금씩만 돌리면 금방 갈아지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야. 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보이시죠? 진짜 맛있네요. 살짝만 익혀야 됩니다. 한 2, 30초만. 뜨거운 팬에 2, 30초만 살짝만 익혀주셔야 돼요. 많이 익히면 질겨집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가제! 가래!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필수입니다. 네.